오늘날 생명공학은 의료 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인구 증가, 식량 고갈, 지구 사막화와 온난화,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윤리적 딜레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장기 이식의 문제를 알아봅니다. 의사 A가 빈사의 중상으로 실려온 환자 3명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각각의 환자의 손상 부위는 다르지만 방치해 두면 곧 생명을 잃는 것은 확실하다. 그곳에 뇌사 상태의 중증 환자 한 명이 이송되어 왔다. 이 뇌사 상태의 환자의 장기는 손상을 입지 않아 이 환자의 건강한 장기를 세 사람에게 분배하면 세 사람은 살아난다. 그러나 이 환자가 장기 이식에 동의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또 유족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었지만 의사 A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꺼내 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우선 이 사례에서 A를 비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세 사람을 구한 우수한 의사라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기증자가 되는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기 제공 거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불명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생전에 사후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본인은 그것을 제공하지 않고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도 선의를 보이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전제로 하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후에 장기를 제공할 의사를 현실로 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그와 같이 행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의해 자신은 자신의 신체 기증을 거부했을 때에는 그 의사는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대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본인의 자기 결정에 따르는 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은 사후에 장기 제공으로 자기 결정을 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인공임신과 중절의 문제는 개인이라고 하는 통일체의 내부에 또 한 명의 개인이 존재하게 되는 모순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장기이식은 개인이라고 하는 분할할 수 없는 통일체의 일부분을 분할 양도할 수 있는지 또 자기 결정은 자신의 사체에게까지 미치는지 등이 초점입니다. 우선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도 공여자와는 타인입니다. 그 수용자가 객체화된 물건, 장기를 받아 제 것으로 만드는 것도 친구의 옷을 받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될까? 옷이나 책도 그 사람이 애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남기도 하는데 장기라면 뭔가 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를 받아 연명할 수 있었던 수용자가 그 후 생활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던 것이 밤샘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득 장기를 제공해준 기증자가 밤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기와 관계없이 큰 병이나 큰 수술로 체질이나 습관이 바뀌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이식은 그런 위화감을 생기게 하고 마는 치료법입니다.